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큰 일은 끝났어요. 얼마 만에 끝났죠? 52일. 그러니까 두 달도 안 걸리는데 그 대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재건했는데 출입하는 대문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예루살렘이 사람이 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성전에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사람들이 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양으로 말하면 동서남북 대문이 있잖아요. 출입문이. 그리고 이제 한양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종로 사거리에 그 시장도 쓰고 그 다음에 거기 경복궁에 이제 출근하는 그 신하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도 이제 한양 가자 그러면 출입해서 오고 정상적인 도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인구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자, 인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벽 재건했는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그동안에 이제 공격을 하려 했는데 공격을 못했죠. 그래서 지금도 자기들의 그 군대나 이런 거는 여전하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서도 이제 쳐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뺏게 되면 사실은 그 예루살렘은 누구 것이 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샴페인을 먼저 빨리 성급하게 터뜨리지 마라. 아직도 이게 잔치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낙성식을 하고 잔치를 해야 될 분위기가 아니다. 그걸 누가 알았는가 하면 니헤미야가 안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백성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힘들어서 성벽 재건해냈으니까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겠지. 아니죠. 예, 적들은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리면 자기들께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긴장을 해야 되고 이 성벽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제사장들이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 레위지파예요. 그러니까는 레위지파들을 불러다가 제사장 일을 도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제 그거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성을 지키는 일은 행정이잖아요. 행정군사잖아요. 그 행정군사에 새로운 책임자들을 뽑아요. 하나니와 하나냐. 이런 사람 뽑아가지고 이제 그 도시를 온전하게 이제 지켜나가도록, 성을 지켜나가도록, 성전을 지켜나가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는 세 가지 방책이 있어요. 요렇게 하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있는데 이 실천사항을 이제 자기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3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그 지도자들하고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말하는 거죠.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문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이게 지금 밤이면 닫아야 되죠. 그래서 출입을 통제해야 되잖아요. 야밤중에 적들이 들어왔다. 그럼 완전히 이제 이 성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면 낮에는 출입을 하지만 밤이 되면 닫아라. 그럼 이제 아침이 되면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는 시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그랬죠. 언제까지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해가 이렇게 딱 나서 새벽 미명에 성급하게 성문 열면 안 된다. 그리고 뭐 5시, 6시, 7시 그러는데 지금 이 아침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좀 굉장히 그 활성화된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지켜내기에는 아직도 좀 허술한 시간이잖아. 그래서 완전히 해가 떠가지고 이제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모든 이제 준비를 갖춘 다음에 빗장을 열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심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이 그 통제해가지고 지금 이 성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거를 이제 신신당부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키는 곳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이 뭐 문이 한 10개 돼요. 그러면 그 구간이 있잖아요. 구간. 구간을 나누어서 책임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 책임을 져야 돼. 그래야지 이게 되지. 그냥 이렇게 어수선하게 해놓거나 되는 대로 했다가는 이제 구멍이 나죠. 막아낼 수 없잖아요. 효과적으로. 그래서 협력을 하는데
분담을 해가지고 자기의 책임 영역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야? 그러면 나는 동쪽이에요. 너 어디야? 그러면 나는 남쪽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가 파수해야지 이 성을 작은 인구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지금 지켜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분담, 책임 지어졌다. 자,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집은 자기가 책임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남쪽 문인데 남쪽 문으로 가죠.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안 가더라도 자기 집에 있는 동네는 자기가 책임져라. 만약에 우리가 눈이 많이 오면 눈을 쓸어야 되잖아요. 눈 치워야 되잖아요. 누가 책임져요? 시에서 책임져라. 시에서 큰 건 책임지죠. 대로. 큰 도로는 와서 제설 장비가 와서 막 하지만은 골목길은 제설 장비가 못 들어와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집 앞은요, 더 못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 집 앞에까지 올 수 있는 인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눈이 쌓이면은 밖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집 대문 앞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골목길을 통과해서 큰 길로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자기 집 앞에 쌓인 눈은 자기가 치워야지. 그 자기가 치우고 하다 보면은 동네 골목이 깨끗해지겠죠. 그러니까는 눈앞에 보이는 일, 눈앞에 보이는 일, 그 다음에 내가 팔만다고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멀리까지 가는 거는 힘들잖아요. 근데 팔만다 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 팔만다 하면. 그리고 이런 일은요, 자기 집 앞에 할 수 있는 일은요,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일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뭐, 행주산성에서 옛날에 싸울 때 행주치마로 싸웠다. 돌멩이 날라 싸웠다 그러는데 부녀자들이 그냥 하는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부녀자들이 놀고 보면 뭐예요? 지금 막 군인들이 싸우는데 뭐 신기전 이런 막 큰 포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미사일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육박전을 하죠. 그죠? 예? 막 부딪혀 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집에 있는 부녀자들이 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는 돌멩이라도 날라가지고 던지면은 힘이 되겠지. 그거는 여자들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이 티끌 모아서 태산이라고. 그러니까는 큰 일, 성문을 지키는 일, 구간을 지키는 일,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키는 일, 요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잘 지키도록 해라. 라고 느헤미야가 타일렀어요. 꼭 그대로 해라. 자, 이거는 뭐냐면 판박이에요. 뭐에 대한 판박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했던 방식의 버전이 이런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건설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서 그 아주 그 밤낮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군대가 쳐들어온다 하니까 그래, 우리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그 뭐 삽이나 곡괭이를 들고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문을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죠. 성문을 지키는 일도 결사적으로 지금 이 문을 지켜야 된다. 군대를 가지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때도 건설할 때 구간을 나눴어요. 그래서 뭐 충청도 사람은 와서 동쪽을 하세요. 그 다음 전라도 사람 와서 서쪽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전국에서 불러들여가지고 구간을 나눠가지고 이제 일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도 자기 집 앞에 있는 거는 자기가 좀 해라. 우리가 멀리 원정 못 가지만 자기 집 앞에 있는 거는 자기가 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되 골고루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산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거 성을 재건할 때 했던 방식 그대로를 성 지키는 방식에다가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냐면 성을 재건하는 일이 중요하죠. 근데 사실상 뭐냐면 성을 재건해가지고 지켜내지 못하면 이거는 뭐냐면 그 생산가게를 고향한테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당장에 눈앞에 볼 때는 성을 재건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결산을 하려고 보면 성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균형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소홀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성을 지었으니까 적들이 안 오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임시방편입니다. 근본적인 치유책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인구를 유입을 시켜야 돼. 신도시를 만들고 여기에 사람들이 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원래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가 성이 없고 하니까 성벽이 없고 하니까 불안해서 흩어지고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 완전하게 이 예루살렘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이런 비상적인 방법으로 성을 지켜나가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눈 뜨나 눈 감으나 딱 알아야 돼. 자, 문 열고 닫는 거 잘해. 문 열고 닫는 거 잘못하다가 적들이 들어와 버리면 이거 다 그냥 다 밥상채 그냥 차려서 사마리아 사람들 주는 거야. 그 다음에 구간, 맡은 구간 책임져. 자기 집은 자기가 책임져. 이 3대 원칙. 그래서 지금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의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아, 우리가 힘들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니까. 힘을 내는데 동기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동기부여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으로 뻘떡 일어난다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첫째.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원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지켜야 돼. 따라서 합시다. 건강 지키기.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어요? 코로나 안 걸렸어요? 걸린 분들은 교회 오면 안 돼. 오지 마. 그러니까 자기 건강 잘 지키라고 해요. 건강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생활을 지켜야 돼. 코로나는 안 걸렸는데 굶어 죽게 생겼다고 전부 다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러자 아우성 치는 게 뭐냐면, 아니 3단계도 하면 좋지. 돈 많은 부자는 섬을 통째로 사가지고 섬에 가서 잘 먹고 잘 산다며 지금. 오늘도 그러면 되지. 그런데 우리 형편은 그래 못한다니까. 갈 섬도 없지만은 돈도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코로나가 우울해도 여기 살아야 돼. 그럼 뭐예요? 입이 문제. 입이. 그래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도록 하는 거, 우리 생활의 터전을 지키는 거, 이거 정부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까먹었어요?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 까먹었냐고. 아이고 머리도 나쁘네. 우리가 날마다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문을 열어야 되죠. 왜냐하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신 누가 주냐고. 하나님 주잖아요. 하나님 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장과 경기가 돌아가도록 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보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지키기가 두 번째예요. 따라서 합시다. 생활 지키기.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굶으면 안 돼.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굶는 교인 없도록. 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병 안 걸렸는데 굶어 죽는 사람 생기면 안 됩니다. 근데 보니까 그 인천에 8살, 10살짜리 형제 두 아들이, 아들이죠, 둘 다? 네. 아들 맞아요? 몰라요? 맞으면 맞다 표시해. 마스크는 썼지만. 맞아? 아니, 뭐 손으로 좀 해. 이거 이렇게 하면 눈도 안 보이는데. 맞으면 뭐, 그렇겠지만. 맞죠. 근데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애들을 잘 안 돌봤나 보지. 그래서 뭐 라면 끓여 먹다가 불나가지고 둘 다 지금 화상을 입어가지고 중태라는데 의식이 없대. 근데 뭐 뉴스에 형제들이 지금 의식을 차렸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아니래요. 지금 현재로 속보가 나왔는데 둘 다 의식이 없대. 그걸 가난한 거야.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렇게 해서 막 불타기도 하고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요. 아주 그냥 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인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아, 스님이 와서 교회를 지켜주고 천주교가 와서 교회를 지켜주냐고. 무당이 와서 교회를 지켜주냐고. 그럼 교회가 뭔데?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
죽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거 찬송가인데요. 이 찬송가 제가 교회를 80년대 나갔는데 그 교회는 오후 찬양예배 끝나는 찬송이 항상 이거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래야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날. 그리고 이제 충현교회를 갔더니 충현교회는 항상 오후 찬양예배 마지막 찬송이 주기도문 찬양을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걸 하더라고. 어쨌든 그냥 교회마다요,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볼 때 교회가 얼마나 귀한 거냐.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 누구 피값?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문 닫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자기 지금 술집이나 PC방 문 닫으면 돼? 안 돼. 자기 영업해야 되잖아. 예수님의 피값으로 한 교회가 우선순위 가면 꼴이에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화도 있죠. 따라서 합시다.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영혼 잘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앙이죠. 그죠?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지키는 것이요, 코로나보다 귀하고 먹고 사는 것보다 귀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3대 기도 제목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면 지금 다 해결하는 거예요. 뭔 소리라는 거 지금. 이거 해결하자고 매일같이 외치잖아요. 그리고 이거 기도하자고 외치잖아요. 그리고 이 기도 응답 받으면 되겠죠. 기도 응답 받으면 병 안 걸리고 잘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신앙 지키고 교회 지키면 만세 부르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보다 더 잘 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우리가 힘이 나잖아. 하나님이 없인 여김 받으면 우리가 펄펄 날라요? 혹시 마귀야 당신? 마귀야 마귀?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냐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데 교회 세우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했는데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피값으로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94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헌금했고 피땀 흘렸어. 만약에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여기 넘어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겠죠. 누군가 와서 전도하고 누군가 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누군가 와서 나를 위하지 않냐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쏟아놓고 시간도 내고 몸도 내놓고 물질도 내놓고 인생도 바치고. 어떤 저의 저 남녀가 한 5년 동안 교제했는데 그 여자가 이제 자매가 실직을 했대. 여행사 다녔나 그래서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남자친구한테 그래도 우리 작은 결혼식이라도 해서 결혼식을 하자 했더니 남자가 싫다 그러더래. 왜 싫냐고 했더니 나 혼자 벌어서 먹고 살이지 먹고 살릴 자신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여자가 섭섭하다고 여자가 너 취직한 다음에 말해라 이러더래. 그 여자가 섭섭한 거야. 그래서 이 인간이 이런 인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 들더래. 거기서 하는 말이 서른이 넘어서 이제 좀 사귀어서 내일 모레가 40이래요 여자가요.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해가지고 한 5년인가를 사귀었는가 봐. 결혼하자 그러고 사귀었는데 그래가지고 내 청춘과 인생을 바쳤는데 남자가 회사 잘렸다고 결혼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그렇다고 그랬더니 여자 편드는 사람도 있고 그건 당연한 건데 뭐 그렇게 하냐 무슨 네 인생을 5년 동안 바치냐 또 그렇게 해가지고 남자 편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대. 어쨌든 간에 5년을 바쳐도 말하잖아요. 너 지금 그럴 수 있어? 그거밖에 안 됐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2000년 동안에 그 복음 전파가 돼가지고 교회가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지금 복음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섬겨왔고 살아왔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한 20, 25년 이상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힘쓰고 힘쓰고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거 힘들지만 지키는 게 더 힘들다니까. 교회 잘 지킵시다. 아멘. 건강 지키고 내 생활 지키고 신앙 지키고 교회 지키고 영혼이 잘된 같이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아멘. 이거 못 지키면 바보죠. 그러니까는 밤 되면 문을 꼭 잠가야 되고
아침에도 해가 뜬 다음에 모든 준비가 돼서 문을 열어야 되지, 대충 가서 문 열어주면 적들이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항상 유사시에는 자기 구간이 있어가지고 구간을 책임지고 자기 집 앞에 자기가 책임지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는 거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오늘 오후에 속보, 정부에서 속보를 냈는데 무슨 날인지 알죠? 주일날 예배 오라 마라 그거 발표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자 박원 목사님이 그 뉴스 딱 하자마자 저한테 보내서 이번 주일날은 교회 모이는 예배 50명까지 정부에서 해도 괜찮답니다. 이런 발표가 났다고. 어떻게 할까? 그러면 50명으로 하자. 500명은 안 되네. 50명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데 이 앉아있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알아야 되지. 그래서 주일날 50명씩 선착순이에요, 지금. 그래서 선착순에서 모자라는 분들은 얘기하시면 구제할 수 있어요. 어디 가느냐? 아멘홀이나 만나홀이나 이런데 그 영상으로 보면 교회 와서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또 괜찮아요. 20명은 괜찮아요. 그래서 1번방 20명, 2번방 20명, 3번방 20명 또 다 되는 거야. 아, 그것도 알아보니까 그래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인심을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물었다니까요.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거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거죠. 손 들어보세요. 예배 드리실 분. 손 들어보죠. 자, 손 내리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물을 테니까 대답 잘하세요. 잠시적 관찰이고. 정부에서 지난주까지는 20명까지 예배 드리라 했어. 맥시멈이. 근데 이번 주는 50명이래. 그러니까는 우리가 50명 안에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땡큐 대통령, 땡큐 총리 해가지고 질본에서 땡큐 해가지고 지금 50명 예배를 드리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렸다. 1번. 2번은 뭐냐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셔가지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 예배를 드린다. 2번. 1번이요? 2번이요? 1번 손 들어봐요. 정부에서 관대하게 20명에서 50명으로 보너스를 30명 준 거야. 그러니까 턱걸이가 넘어갔네. 됐어.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지금 그거에 아니면 원래부터가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것만 아니야. 24시간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날이야. 영적인 축제고 영적인 장날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와서 예배드리는 건데 그동안에 우리 보고 오라가라 했네. 당연히 우리가 드릴 건데 하나님께 영광 이러고 예배드릴 거야. 2번이야. 뭐요? 2번. 똑똑하다.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똑똑할까? 아멘. 아멘. 좀 정신 좀 차리시라, 야. 네. 이거를 반복을 100번이라 해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말이요. 그래서 이게 노출 광고가 굉장히 위태로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흡연하는 광고를 하지 말아잖아요. 그 다음에 저 제2구명권에서 고리채 있잖아요. 이런 거 막 하는 거, 그런 거 막 공중파에서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알도 모르게 필요할 때는 갖다 쓰세요. 이렇게 하면 자꾸 쓴다니까요. 높은 이자를 막 쓴다니까요. 그래서 그 공중파에서 그 광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금리라든지 중금리가 아니라 그게 고금리요. 뭔 놈의 중금리야. 그것 때문에 그거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자체를 성립하면 안 돼요.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이런 거는요. 성경이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했지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왜 거기 체면에 자꾸 빨리 들어가냐고 비대면 예배에. 네? 이 짝퉁 예배라니까 비대면 예배는요. 그걸 자꾸 변명해가지고 똑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저울에 올려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이분법 시켜가지고요. 정관 앞에 해가지고 나중에 괜찮다고 하는데 이런 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호랑이한테 물려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꿈에도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와서 성도들 얼굴만 봐도 은혜를 다 받았잖아 이미. 근데 모니터 앞에 혼자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가 되겠냐 말이요. 하루속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체면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 누차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키는 거를 소중히 여겨야 돼. 예배를 지켜나가야 되지. 예배를 부시는데 왜 거기 협조를 하냐고. 교회를 지금 건설해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뽀개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수수방관으로 박수치고 따라가냐고. 20명이 따라가고 50명이 따라가고. 그래서 제가 물었다니까요. 60명은 안 됩니까? 60명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파브로스의 개예요.
그래가지고 고기 달아가지고 한 달랑 흔들면 개가 고기 먹고 싶어 침이 줄줄 흐르고, 그 다음에 고기도 아는데 나무막대기 딸라 흔들어도 개인 줄 알고 고기인 줄 알고 침 줄줄 흐르고 그렇게 될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20명 가져가고 50명 가져가고 뭐 나름대로 50명이라고 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신뢰에서는 50명이다 했기 때문에 교회도 50명이다.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가 50만 명이 모여도 50명이다. 끝이야.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근데 이게 자꾸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조건을 제시하다 보면요, 항상 거기에 사람은요 훈련돼가지고요 거기에 종속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심도 자꾸 억압을 하면요 그 양심이 자꾸만 그 억압되는 양심으로 가게 되고요, 자유도 자꾸 억압. 그래서 군대 가는 거는요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근데 자고 싶은 시간에 못 자기 때문에, 자야 되는 시간에 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자꾸 하다 보면요 규율이 얽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지키는 거에 있어서 정신을 차려야지 예배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신앙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배와 그 다음에 주일 성수 문제,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조직교회하고 지금 온라인 교회하고 또 혼동이 되잖아요.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이게 지금 혼동이 되는데요. 그게 온라인 교회죠. 온라인 교회, 오프라인, 온라인 교회. 그래서 온라인 교회 반대말은 지금 우리가 현장 교회라는데 그 말도 없습니다. 현장 교회가 아니라 조직교회입니다. 그냥 조직교회, 지역교회입니다. 지역, 로컬 처치입니다. 에베소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고, 빌립보면 빌립보에 있는 교회고, 탄현동이면 예단교회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에 들어가 있는 교회는 전국이 하나잖아요. 전국이 하나잖아요. 온라인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싸움을 붙여놓으면요, 그 온라인 교회가 지역교회하고 같은 건 자꾸 체면이 걸려가지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장로, 집사, 권사, 목사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연예인 되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면,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연예인은 아주 주연급 있는 사람은요 몇 명밖에 없어요. 그 채널 하나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야 저 트롯, 미스터 트롯, 거기는 혼자서요 가수들 거 몇백 명, 몇천 명 거 다 먹는 거예요 지금. 한 번 가면 행사가 몇천만 원 받잖아요. 그럼 나머지 가수들은 손가락 빨아. 고가 인기가 많아 다 끌어가니까. 그럼 그 사람 노래를 못하느냐? 노래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곡 현상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목사님 알고 생활도 알고 집사님과 이렇게 요새 새벽 기도를 안 나와. 이걸 말을 할 수 있어야지 교회지. 보면 새벽에 저 우리 영상 송출이 되잖아요. 보면 10명도 하고 20명도 하고 그래요. 그래야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튼간에 지키는데 우리의 소중한 것, 앞에 성을 세우면서 우리가 쌓았던 이 모든 노력에 대해서 이거를 지켜야지 삶이 되는 거고, 이거를 지켜야지 성전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말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세우는 것보다도요 지키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사랑의 약속을 맺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 어느 정도는. 근데 그 사랑의 언약을, 결혼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서 평생토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은혼식, 금혼식 쉬운 게 아니에요. 왜 형제 둘이서 라면 끓여 먹다가 화재가 났는가? 엄마가 뭐가 좀 부실하겠지.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애 낳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애 낳았지만은 그 애를 부모로서요 잘 보듬어가지고 양육, 가르치고 보호하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를 못하는 거야, 그거를.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인데 직장 들어가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인정을 받아서 평생 직장으로 섬기고 나중에 뭐 책임자도 되고 경영자도 되고 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지켜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지킴으로 인해서 본 목적이 달성해서 내전이 넘치나이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교회는 어떻게 되냐 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주셨죠. 첫째는 뭐냐면 직분이고요. 두 번째는 은사예요. 그래서 그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간다. 가정도 지켜나가고 교회도 지켜나가고 그 다음 우리 신앙도 지켜나가고 할 때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가, 그 다음에 나에게는 어느 자리를 주셨는가, 직분을 주셨는가,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서 자기 역할을 하면 되겠어요. 초대교회는
구제 문제가 불거져가지고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과부들한테 막 퍼졌어.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안 되는 거예요.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아이고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만 할게. 그러면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하도록 하자 해서 집사를 세우잖아요. 집사는 집사로서 구제하는 일에 전문가들인 거예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막 나타나는, 지금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도들이 해야 될 자기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만 추상적으로 가는 건 안 좋다. 그래서 온라인 교회가 어떻고 뭐 비대면 예배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추상적으로 가는 건 안 좋다는 게, 지역교회는요 조직된 교회거든요. 조직된 교회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교회인데, 눈에 보이려고 그러면 장로, 집사, 목사 이게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는 하나님 말씀을 해설하게 되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가 비대면 예배가 금지됐을 때 우리 교회 입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건 뭐냐면 오리엔테이션이에요. 방향이에요. 방향은 내가 남쪽으로 가는데 지금 백리로 온 거예요. 그럼 백리를 가려고 그러면 남쪽으로 가야 되니까 방향 제시하는 거죠. 그다음 백리를 갔어요. 그다음에 또 어디를 가요? 계속해서 남쪽인 거예요. 그러면 또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없이 무한 반복이에요. 우리나라가 헌법을 왜 가졌냐면 헌법에는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이러면은요 그거 무한 반복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법적으로 사정돼서 여기 들어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시장,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 다음에 우리 행정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 다음에 우리 인권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할 때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무한 반복으로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 건강상의 문제,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예배를 정부에서 광고해요. 이번 주도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금요일날 기다리면은 이번에 오지 마, 이번에 와, 이번에 20명 와, 이번에 50명 와. 도대체 60명은 왜 안 되는지 모르는 거지, 지금. 예? 지난번에는 2단계, 2.5단계 이랬는데, 그 다음에 2.5 내지 중간으로 하고 있다며. 그때 이번에는 뭐 그런 설명 없이 그러면 교회는 슬그머니 50명까지 이렇게 해서 좀 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앉았다 섰다 앉았다 섰다 이걸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멍해져 가지고요. 나중에는 우리가 바보 멍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지배받지 않아요. 어느 정권 밑으로 갈 필요도 없고요. 좌파로 갈 필요도 없고 우파로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는요 반기독교적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스테반도 돌맞아 죽어버렸어. 기독교 죽인다 해가지고 돌맞아 다니고 맨날 도망다녔거든요. 근데 또 콘스탄틴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를 공인해버렸어요. 국가종교로. 그러니까는 주일날도 그냥 이렇게 쉬는 날로 만들었다며, 빨간 날로.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세상이 때로는 교회를 잘 환대해줄 때도 있고 아주 문질러버릴 때도 있고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사회가 우리를 환영하더라도 거기에 빠질 필요가 없고, 혹은 사회가 우리를 냉대해서 내리치더라도 거기에 낙심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정치와 사회로부터 교회는 주권을 지키면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묵묵히 붙들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가급적이면 세상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데, 정말로 신앙을 버리고 교회 문 닫으라 그러면 우리는 죽어도 예배드리고 문 열어야 되겠다라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정도를 얘기한 겁니다. 주일날 입장해서. 그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는 거고요. 이거 이상으로 건강하자, 우리 생활 지켜나가자, 신앙과 교회를 지키자, 이것 말고 지금 뭐가 더 필요하냐고. 더 큰 목적이 뭐가 있으며 마음의 위로가 되는 말씀이 더 이상 뭐가 있어요? 난 아무리 언급해도 이거 세 개 안에 다 들어간다 봐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켜나가야 되죠. 네, 지켜나가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코로나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미 우리가 유선 전화가 있었는데 무선 전화가 나온 거예요. 저도 캄보디아 가서 깜짝 놀랐어요. 캄보디아는요 유선 전화 없이 무선 전화 시대로 가버렸습니다. 예? 언제 전봇대에 서가지고 전화선을 까냐고 그 나라에서. 그런데 갑자기 이게 통신 혁명이 오다 보니까 핸드폰 세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선 시대, 우리나라는 유선을 깔았죠. 전화기를 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핸드폰이 왔는데 거기는 이거 할 필요가 없이 핸드폰이 막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시골에 가더라도 핸드폰을 하더라고. 싸구려지만은.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하나의 그 문화를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문화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면 비대면이라는 것은요, 우리 골수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원천적으로 뽑아내기 전에는, 뽑아내는 뭐냐면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를. 원리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뽑아내기 전에는 우리가 앞날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코로나가 가도 대면 비대면, 여기서 항상 헤맨다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보더라도 참여배가 어딨냐, 이 말하는 거고요. 지역교회, 조직교회가 왜 온라인교회하고 등급이 똑같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지금 영상으로 온라인 교회는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의 많은 부분을 훼손하거든요. 성도의 교제가 됩니까? 와서 얼굴 안 보니 성도 교제가 돼요? 혼자 앉아가지고? 그래서 뭐라 했어요? 교회에서 전화하기 전에 나 잘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미리 말하라 했죠. 그런 면에서 10년 후에 20년 후에를 생각해서 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사회의 관계도 마찬가지, 정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리가 있는데, 직분이 있는데요, 그 직분에 대해서요, 목사는 목사로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안 하면 목사로서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장로님이 지금 나서서 이걸 안 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이걸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 어린 양들 있잖아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주인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울타리 넘어다니고. 아, 요런 양들은 우리가 잘 이렇게 인도하고 해야 되겠지. 그런데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찬양대원이요. 찬양대원 내 우울증 걸릴 것 같아. 왜냐면 평생에 찬양하면서 여기 살아왔는데 지금 8개월째 말이에요. 찬양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을. 이게 미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 말로? 예? 지금 막 못 모이게 해서 술집 막 막아놓으니까, 그 뭐예요, 룸? 룸인가요? 이렇게 방송에 들어가서 먹는 거? 몇 달 동안에 뭐 몇백만 명이 거기서 먹었다더라고. 룸사람이 들어가서. 못 말리는 거야, 지금. 음으로 막 들어가서요, 술 먹는 사람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했던 것이 얼마나 목말라서 얼마나 그리웠는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지. 이게 찬양회가 빨리 회복이 되고, 우리의 직분이 회복이 되고, 교사들 또한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교사들이 아이를 가르치고, 셀 리더가 셀 식구들을 돌보고, 이런 했던 즐거운 일들. 돈 받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런 아름다웠던 영적인 사역들 있잖아요. 이런 사역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중지되어 있는데 괜찮다고? 누가 괜찮다예요? 누가 괜찮다예요? 우리는 지금 조용하지만요, 비상적인 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방역도 문제고 경제도 문제지만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요, 정말 우리는 이거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객관성이 어디 있습니까? 폭격을 맞아가지고 다 두드려 맞았는데 어디가 객관성이 어디 있어요? 흥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당신이 그리스도인 맞아? 그것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직분을 정직하게 지금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면 내 직분을 지켜야 되는 거, 지금 그걸 행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 은사입니다, 은사. 내가 받은 바 은사가 뭔가를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 이 성을 지켜나가는데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아멘. 네, 오늘 이 니헤미야의 이 역사를 보면서 참 니헤미야는 지도자의 안목이 있다. 쫄장구 같은, 그리고 아주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업적만 내세우는 지도자였으면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했으니까 파티하고, 그 다음에 막 드라마 찍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뭐 예루살렘이 최고예요, 니헤미야가 넘버원이에요, 52일 만에 이 조상들이 못한 이 예루살렘을 재건했어요, 역사에 남을 일을 했어요 라고 그냥 아주 그냥 초칠했을 거예요. 근데 니헤미야 그렇게 안 했어요. 현실을 너무 잘 알았고요. 아직도 우리는 걸음마밖에 못하고 있는데 그날을 바라면서 언제 이 예루살렘이 정상화될 것인가, 언제 이 성전이 정상화될 것인가, 그리고 언제 이 예루살렘이 강해져가지고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자본주의를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지금 내가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여기 지금 앉을 자리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서서 가야 될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아시고 꼭 우리가 이거를 지켜내고 우리의 미래를 정말 희망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분도 지키고 우리의 은사도 지키고 또 신앙과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의 삶도 지키고 우리의 건강도 지키고 내 자리 넘쳐나는데 여기서 지금 쓰거나 먼저 갈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양식 주시면 또 살 길이 있겠죠. 아멘. 좀 없으면은 좀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오겠죠. 교회가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져요. 보세요. 갈라져요. 알곡과 죽정이 갈라지는데 이런 때를 지나고 나면서 어떻게 우리가 알곡이 됐는가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부시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미래가 없단 말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 진정성을 알아보려고 그러면 어려울 때 그 본심을 알아보는 거예요. 눌렀을 때 용수철이 있는데 눌렀을 때는 눌러가잖아요. 그렇지만 정상이 됐을 때 튀어 올라오면 정상인 교회예요. 그런데 다 흩어졌어. 하던 것도 안 해버려. 예배도 삐딱해버려. 사상도 삐딱해버려.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나가고 우리의 미래가 완전할 때까지 쓸 때까지 우리는 내전이 넘치는데 다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있게 제2의 경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감당했고 또 그것을 파수하면서 내용들을 다 채우기까지 달려가야 되는 우리의 남은 경주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